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에서 제이미 역을 맡은 뉴이스트 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 MJ 형처럼 뮤지컬 세계에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많이 떨렸는데 정말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감독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성황리에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제이미의 이야기는 정말 저희 배우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꼭한 번쯤은 놀러 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저의 재능과 끼를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항상 목이 말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 어떻게 하면은 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뭔가 뮤지컬을 통해서 저의 그런 넘치는 에너지를 잘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제이미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한다고 들어서 저도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이미 작품 이제 신호를 보면서 정말 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이제 소년이 살아가는 그런 성장 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교훈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드리고 싶어서 꼭 제이미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넘치는 끼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힐을 신고 이제 공연 준비를 하면서 좀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요. 네, 혹시 힐을 신고 힘들었던 네. 얘기해 주시고.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빨간 구두가 굉장히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발끝이 좀 물집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아파가지고 샤워할 때 따가워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신으면서 적응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발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재밌게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힐을 신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을 때 만큼은 제가 무슨 뭐 비욘세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신고 좀 무대를 한번 휩쓸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